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똑같겠지만 오타쿠잖아요? 아 저 이거 부르고 싶어요 하고 막 제가 듣던 곡들 플레이리스트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 점에서부터 일단은 접근성이 되게 좋지 않을까,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3호 락까지는 되지 않을까요? 다들 똑같겠지만 J-POP이나 보컬로이드 쪽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. 즐겨 듣는 분은 월카님이나 리스루님이나 칸칸님이나 토코노코님 정도?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. 보카로부터 먼저 유입이 됐었는데 듣다가 좀 뭔가 띄워주잖아요 알고리즘이 해가지고, 아 이렇게 사람이 부른 거 들어봐라 했는데 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검색해가지고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, SNS나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아 이분도 되게 좋네, 부르시는 분마다 느낌 좀 다 다르게 해가지고 부르시는 것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골고루 듣게 된 것 같아요. 아 진짜 많이 됐어요. 이게 녹음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 반년 전에 처음에 하고 났을 때 녹음해본 거랑 지금으로 기준으로 세 달 전에 녹음했던 거랑 또 한 달 전이나 다 달라가지고 지금 돌이켜 돌아보면은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막 검색하다가 유튜브로 모네뮤직 알게 되고 클래스 101 쪽도 들어봤는데 그쪽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이거 연장선으로 오프라인 학원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. 마침 보컬리드 듣는데 모네뮤직에서는 막 관련된 그런 거를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 바로 정주행했어요. 취미 하나가 되게 뚜렷하게 생겼다? 그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잖아요.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. 뭐 남들한테 나 노래하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기분 우울해질 때 새벽에 코너 가가지고 마이크 잡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. 이 학원 오프라인에서는 어떨까 좀 뭔가 이런 느낌? 그래가지고 일단 무작정 찾아와서 상담 한번 받고 아 괜찮은 것 같아서 바로 등록했던 것 같아요. 더 빨리 왔으면은 지금쯤 이 정도까지 더 발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도 조금 있고 조그만 후회도 있고. 일단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똑같겠지만 오타쿠잖아요? 일단은 뭐 애니송이나 보컬로이드나 뭐 J-POP이나 그런 쪽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쪽에서 솔직히 일반 다른 학원 분들도 선생님들도 실력 엄청 출중하시긴 한데 아 저 이거 부르고 싶어요 하고 막 제가 듣던 곡들 플레이리스트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 점에서부터 일단은 접근성이 되게 좋지 않을까,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내가 직접 불러서 보컬 제가 녹음하고 제가 믹싱하고 영상도 제가 한번 직접 해가지고 3박자 딱 해가지고 혼자 투고 해보는 게 꿈이기는 해요. 아 부끄러워라. 자기만족이 제일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노래를 처음 배울 때 녹음을 해서 스스로 들어보잖아요. 자기 목소리 딱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와 뭐 이런 목소리가 될지 싶잖아요. 그게 그나마 조금 배우면서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남들한테 들려주는 거는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좀 소심해지는? 딱 불러서 들려줬을 때 뭐 저런 거 가지고 이럴까봐 스스로 좀 쪼그라드는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. 원래부터 있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평소에도 제 목소리 자체에 자신감이 있지는 않았던 편이라서 늘 달고 살았던 것 같기는 해요. 어? 나도 이거 불러보고 싶다 해가지고 무작정 찾아갔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. 이제 얼마나 더 디테일 있게 잘 부르느냐는 더 배워가면서 개선을 해야겠지만은 부를 수는 있게 됐다. 원래 보컬로이드가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막 와!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방 가서 남자 키로 낮춰서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냥 틀어놓고 꽥꽥 소리 지르더라도 일단은 부를 수 있게 된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듯이 보컬리드 쪽이나 J-POP 같은 것도 그냥 부르고 싶은 거 일단은 뭐 익숙해지면은 부를 수 있게 됐다,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진짜 신기한 건데 말하는 발성도 좀 바뀐 것 같아요. 한 20년 가까이 말하던 소리가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기는 해요. 혼자 코너 가잖아요. 거기서 부르고 싶은 게 있는데 음역대가 안 돼가지고 막 아악 하고 막 삑사리 나고 안 됐던 게 고음이 뚫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씩. 그때가 진짜 재밌어요. 그게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. 예. 안 되던 음이 하나씩 뚫리고 오 나 되나? 오 되네? 했을 때 뭔가 속에서 막 카탈시스 느끼고 오 된다 된다 하면서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. 처음 노래방에서 녹음했던 거를 들어봤는데 그때가 2옥파에서 솔 정도에서 막 삑사리 나고 갈라지고 했던 것 같아요. 3호 락까지는 되지 않을까요?
일단 스스로 들어봤을 때 내가 이런 목소리였다고 싶은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일단은 혼자 녹음해서 스스로 딱 모니터링해서 들어봤을 때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거는 확실히 사라졌다. 그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. 보컬로이드 부르고 싶지 않아요? 오타이테 듣던 분들 한 번쯤은 노래방 가서 불러보고 싶다.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. 일단 재밌습니다. 버닝크루거라고 알 사람은 알 텐데 딱 여기까지 갔다가 아, 난 뭐 또 아니구나 싶은 데가 있거든요. 지금 딱 거긴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같이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도 계시고 보면은 진짜 잘하시거든요. 그런 분들 보면서 아, 지금 했던 것만큼이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나 더 박아야겠다. 사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연습해야지, 더 해야지. 그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. 일단 오세요. 진짜 오면은 그냥 재밌어요. 들을 때도 와, 이 사람 노래 잘 부르네 하는데 실제로 불러보면은 진짜 재밌거든요. 그냥 오세요. 부르는 재미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어떤 장르에 어떤 노래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한 번쯤은 불러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. 완곡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인가요? 네. 우와! 여기다!